신설되는 철도 때문에 둘로 갈라진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도로와 농로까지 기형적으로 변해 고령의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대책은 3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주민 60여 명이 모여 살던 충주 마장마을은 지난 2014년 말 중부 내륙철도 신설 공사 이후 둘로 쪼개졌습니다. 철로가 동네 한가운데 논밭을 관통하면서 여기저기 절개지와 언덕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직선 도로는 사라지고 3미터로 멀리 돌아가는 도로가 놓였는데 햇빛이 잘안 들어 지난 겨울 빙판길이 생겼고 곧던 농로가 S자로 심하게 휘어지는가 하면 동네 출입구에 철로 교각이 들어서 커브길이 생기고 시야를 막았습니다. 여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동네지만은 한 동네 주민으로 생각할 수도 없게끔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상황이 뭐 상대방 오는 차도 안 보이고 커브길을 너무 꺾어가지고 한 개도 안 보이고. 지난 2014년 말 공사가 시작된 이후 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도로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전부터 모두 6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지금에 와서 철로 선형 변경이나 추가 도로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중 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고, 주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그 겨울철 농로 결빙에 대해서는 그 주민 여러분과 협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주민 설명회 자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됐고 전문 지식이 없는 노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욕할 때마다 답변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에서 잠시 불편을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도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최근 현장 조사를 마친 권익위는 심의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